유명 속담 분석 10.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 속담의 의미와 기원. 의미.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속담은 아무리 작고 약한 힘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기원. 이 속담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속담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속담은 여러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라는 고사성어가 있으며 이는 당나라 장괴가 관리의 부정부패를 엄하게 다스린 일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서양. 컨스턴트 드랍핑 웨즈어이어 스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닳게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 낙순물이 대돌을 뚫는다. 대돌은 낙순물이 떨어지는 곳에 놓인 돌로 바위보다 더 빨리 뚫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처럼 작고 약한 것도 계속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시. 매일 꾸준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목표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이어나가면 결국에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담 활용 사례. 1. 학습 상황.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문제를 풀어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활용.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했지? 네가 매일 노력한 결과 좋은 성적을 받았구나.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 운동 상황.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짧은 거리도 뛰기 힘들었지만 매일 꾸준히 연습하여 마침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활용. 와, 드디어 마라톤 완주했구나.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처럼 꾸준히 노력하더니 결국 해냈네. 3. 사업 상황. 작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여러 번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결국 성공했습니다. 활용.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사업이 번창했네요.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처럼 끈기 있는 자세가 성공의 비결이었군요. 4. 예술 상황. 무명 화가가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 끝에 마침내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아 유명한 전시회에 초대되었습니다. 활용.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더니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네요. 이제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마음껏 펼쳐보세요. 5. 인간관계 상황. 어색했던 친구 사이가 오랜 시간 동안 진심으로 소통하며 가까워졌습니다. 활용.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 꾸준히 마음을 전한 덕분에 이제는 친한 친구가 되었네. 6. 자기개발 상황. 어떤 사람이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여 외국어 공부를 꾸준히 한 결과 외국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용.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처럼 매일 꾸준히 공부하니 결국 외국어를 마스터했네. 역시 끈기가 중요해. 7. 역사 상황. 장기간의 독립운동 끝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활용.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마침내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 광복을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속담은 다양한 상황에서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